안녕하세요. 성호 유미장입니다. 여기는 노각을 심었던 자리인데, 올해는 노각이 원래 봄에 심으면, 5월 달에 심으면, 가을까지 서리가 와야 노각 오이가 죽는데, 올해는 이 비알밭인데도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노각이 그래도 늦게까지는 견디었었는데, 이제 노각이 거의 다 죽어서 없습니다. 여기는 일부 먼저 노각을 조금 뽑고서, 이제, 갓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심었는데 여기는 이쪽은 이제 젖갓을 심고 이쪽에는 청갓을 심었습니다. 근데 원래 여기를 이제 많은 것 같으면 경운기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노타리를 치고 이제 석회라든지 붕사라든지 퇴비라든지 원예용 복비 조금 뿌리고 노타리 치고 좀 며칠 지난 다음에 여기다가 고를 한 뼘씩 켜서 타고 씨를 뿌렸으면 지금쯤 더 많이 크고 보기도 좋을 텐데 그냥 비닐로만 걷고 씨를 뿌리고서 그냥 한번 긁어주고서 전번에 비올때 밑거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제 비로만 한번 쩐줘줬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밭에를 와보니까 저는 별로 자라지 않았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비료도 한번 뿌려주고 전번에 비가 한번 왔다고 지금은 아주 갓이 아주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갓은 제가 이제 옛날에도 많이 심어서 이제 가을에 이제 묶어서 막 몇백 단씩 팔기도 했는데 요 갓은 이제 이 젖갓은 이제 배추 김장할 때 많이 쓰고 청갓은 동치미 할때 많이 씁니다. 근데 갓을 심으시면 원래 고를 타고 줄뿌림을 해야 품질도 좋고 또이 갓이 굵어서 작업도 쉽고 또 이렇게 일렬로다가 이렇게 한 뼘씩 고를 키고 심어 놓게 되면 그게 드물은 것 같아도 단수도 많이 나게 됩니다. 이 갓은 너무 가늘어도 안 좋고 너무 굵어도 안 좋고 나무 젓가락보다 조금 더 굵으면 아주 최상품이 되겠습니다. 키는 너무 커도 안 되고 한뼘반 정도만 되고요. 단은 이제 알아서 묶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갓은 지금 보시면 저희는 줄뿌림을 안 하고 그냥 벌로 뿌렸기 때문에 그냥 보인 데는 보이고 드물은 데는 드물은데 저는 많이 심는 게 아니고 집에서 먹을 것만 한 거니까 이렇게 앙상하게 되면은 갓이 나중에 굉장히 이갓 줄기가 굵고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요런 데 조금 저 보이게 뿌린 데는 한 번쯤 섞어서 듬성듬성 뽑아서 버려서 사방 한 4, 5cm 간격으로 이렇게 간격을 띄게 되면 아주 갓이 잘 크겠습니다. 갓은 너무 일찍 심으면 꽃대가 올라오고 또 너무 억제해서 좋지를 않기 때문에 여기 중부지방 한 천안은, 충청도 지방 천안은 보통 저기 9월 한 10일에서 한 15일경 심으면 아주 딱 알맞게 큽니다. 물론 이제 많이 심으시는 분은 한 9월 한 10일경에 심는 게더 좋고요. 그냥 잡수시려고 심는 거는 너무 억셔도 좋지 않으니까 한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심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물을 뭐 대준다든지 거름기가 좀 많으면 조금 더 빨리 클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갓은 이렇게 심었다가 한쪽에다 그냥 비워서 이제 김장 때 쓰시고 남겨 놓아도 내년 봄에 다시 또 새순이 올라와 가지고 그 한두 뼘 정도 컸을 때 오려서 김치를 담아 먹어도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겨울에 이건 얼어 죽지를 않기 때문에 그 추위에 굉장히 강합니다. 이 갓은 가을에 무척 많이 필요로 하고 그랬는데 청가시장에 가보면 갓이 좀 면적이 줄었을 때는 갓한 단에 막 5,000원도 넘을 때가 있고 또 면적이 너무 많이 심어져서 갓이 좀 흔할 때는 막 500원, 1,000원밖에 안갈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농사 지시면서 잘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저도 갓 농사를 해마다 해보면
어느 해는 가시 많이 심어가지고 가시 막쌀 때는 그 가격이 되게 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안 심기 때문에 그쌀때그 이듬해 갓을 심으면은 갓이 좀 구애고 가격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갓하고 뭐 알타리 여러 가지를 심었는데 지금 이제 갓이 오늘이 10월 12일이니까 앞으로 한달 정도 이제 크면은 아주 갓이 잘클것 같습니다. 여기는 물을 못 대주기 때문에 이제 비가 오는 걸로 다 이제 크게 되는데 먹으려고 한 거니까 너무 이렇게 빨리 크는 것보다 이렇게 마디게 커야 또 갓이 김장 담을 때더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도 하여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